공모 때 놓친 교사가 있거나 학교가 계시면 2차 공모 때 신청하시면 되고 이거는 개인 교사가 신청하는 거여서 교사들께 잘 안내해서 필요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하고 50% 참여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. 이건 팀별로 예산이 좀 많이 내려가죠. 우리가 교육부 사업 계획서에서는 사제 멘토링 팀당 40만 원이 맥시멈이었어요. 근데 이거는 70만 원짜리 예산이 지원됩니다. 그 이유는 사제 멘토링은 교육부 사업에서 사제 멘토링은 최대 6명의 아이들까지 좀 데리고 할 수 있도록 안내 드렸고 이거는 10명의 아이들까지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인원수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.